겨울철 건조 시간이 증가할 때 조치 방법. 추운 겨울철 온도가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컴프레스의 냉매가 열을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의류의 건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 자동차 운행 전 예열이 필요하듯이 건조기도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드럼 내부의 온도가 천천히 올라 건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을 만드는 시간이 주변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건조가 약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가능한 베란다의 창문은 모두 닫아주세요. 겨울철 건조가 잘 안 되거나 시간이 증가할 때는 다음과 같이 건조 옵션을 변경하여 사용해 주세요. 일반 건조기는 건조 정도 3으로 설정한 후 동작시켜 주시고, 건조가 종료되었을 때 옷감이 덜 말랐다면 건조를 한 번 더 진행하여 주세요. 겨울철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창문을 필히 닫아주시고 가능하다면 실내로 옮겨서 재설치해주세요. 인버터 건조기 모델의 경우 표준 코스를 선택 후 건조 정도 3으로 변경, 옵션 버튼의 스피드 옵션을 선택하여 사용해주세요. 건조가 진행되는 도중 세탁물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거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경우 건조를 위해 가열 중인 부품들이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건조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동작 중에 제품이 일시정지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세탁물의 탈수 정도에 따라 건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기 탈수 옵션을 최강으로 설정하여 탈수를 진행하여 주세요. 탈수를 한 번 더 진행하면 건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꺼운 건조물과 얇은 건조물을 분리하여 드럼의 절반 이하로 넣고 건조를 진행해 주세요. 이때 세탁물과 맞는 코스를 반드시 선택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불을 건조할 때는 이불 코스를 선택하시고 타월 종류를 건조할 때는 타월 코스를 선택해 주세요.